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주인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제3시와 제6시 그리고 제9시에도 품꾼을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제11시에도 부름받지 못했던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지급할 때 새벽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자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즉 먼저 온 사람에게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인을 섬기며 주인과 교제한 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또한 나중에 온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목적 삼고 사는 사순절의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며 그곳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임을 마음에 뚜렷하게 잘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원에 머물게 되었다면 그렇게 일찍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심으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마침표를 찍게 해주셨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